아,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예, 김구라입니다. 예. 아, 조용구 형님 게스트로 가능한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일단 조용구는 지금 일단은 배제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저희가 또, 아, 홍준표 데리고 오라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홍준표, 우리죠. 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또 유튜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콜라보를 한번 또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황교익 씨. 아하. 황교안, 황교익. 아, 좋네. 교익과 교환. 네, 그거 좋네요. 아,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예. 아, 사실 이제 그, 저 원래 이제 그 마스크를 저는 그, 이제 곱창 같은 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끼고 나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니질 않는데, 아, 근데, 야, 요즘 보니까 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끼면 턱만 나오냐고요. 예. 맞는 마스크가 있냐 하고 뭐 이렇게 올려주시고, 예, 그래요. 아, 여러분들 참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예전에 그 처음 그 시험 방송할 때 이제 저희 예전에 이제 제가 김포 살 때 그때 제가 이제 아, 공황장애로 아, 여러분들 찾아뵙더니 이제는 아, 갱년기로. 예, 그래서 참 인상이라는 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그 시청률 어느 정도로 보시죠? 사실 이제 그 시간대가 진짜 사나이 300이 한 6에서 7% 정도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시청률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예, 아, 1%요? 아, 1%는 좀 그렇고. 아, 그래도 한 아, 6, 7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 도니아보다 잘 나오면 된다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그 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앞에서 너무 망치면은 웬만하면 그거보다 낫다 그러는데 우리 박진규 PD가 정말 도니아로 아주 정말 많은 공부했습니다. 예. 아, 요번에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도 못한 그런 게스트가 나오거든요.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분하고는 좀 방송을 한두 번 정도 해봤는데 아, 정말 아주 뭐 입담이 아주 아, 정말 대단하신 분으로서 이분이 이런 거 못 막 업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너무 말 같지다는 거 말고 정말 좀 진짜 궁금한 거 한번 재밌는 거 올려주시면 아, 그날 방송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용구냐고요? 아, 조용구, 아, 지상렬 조용구. 자, 그럼 저는 이제 그 녹화 때문에 이제 내려갔고요. 에, 다음 주 첫 생방송하니까 다른 코너들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뭐 사실은 많은 그 전문가분들 모시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 좀 풀어드릴까 하고 저도 그러면서 또 많이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Qué es lo que se llama? ¿Qué es lo que se llama? ¿Qué es lo que se llama? ¿Qué es lo que se llama?